안녕하십니까. 축산물위생안전과 김성일 사무관입니다.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시약처에서는 6개 지방청 및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에 60개소의 축산물 가공업, 식육포장 처리업에 대하여 유통기한 변조 등에 대하여 중앙감시반을 편성 운영하여 감시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7개소에서 유통기한 변조,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을 적발하였습니다. 우리 시약처에서는 축산물에 대하여 국민 기만 행위를 하는 유통기한 변조 등에 대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약처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